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잘못된 운동법 7가지. 세상에는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이 있다. 가장 이상적인 다이어트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이다. 하지만 보통 운동한 만큼 맛있게 먹는 건강한 돼지가 되기 쉽다. 실제로 무릎 관절 또는 혈압 때문에 살을 빼야겠다고 결심하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밥맛만 더 좋아져서 살 빼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운동하고 나서 식욕이 폭발한다면 지금 운동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잘 먹기 위해 운동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살을 더 빼야 하거나 지금보다 더 맛있게 먹기 위해 운동한다면 자신의 운동 패턴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식욕은 운동의 강도, 지속시간, 체지방 정도에 따라 다른 자극이 온다. 유산소 운동이 단순한 근력 운동보다 식욕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미국의 한 연구 결과도 있다. 즉, 다이어트 중에 식욕 폭발이 걱정된다면 아령을 들거나 스쿼트를 하기보다는 걷기나 러닝머신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이다. 유산소 운동 후에는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그렐린 분비는 줄어들고 식욕을 억제하는 페티드 YY 분비가 활성화된다. 반면 근력 운동을 한 후에는 식욕을 억제하는 페티드 YY 수치의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 이처럼 식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이 더욱 효과적이다. 하지만 유산소 운동이라고 해서 모두 다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식욕 폭발을 하게 만드는 잘못된 운동 습관을 알아보자.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잘못된 운동법 7가지. 1. 이유 없는 저강도 운동. 몸이 불편하거나 체력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그 빌미로 습관적으로 폭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등산을 다녀와서 백숙과 파전에 동동주까지 먹기도 한다. 러닝머신에서 휴대폰을 하면서 걷기, 실내 자전거에 앉아 TV 보면서 다리만 움직이는 정도의 운동을 한 30분 정도 한다. 운동을 하고 나면 뿌듯하고 평소보다 좀 더 먹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식의 운동을 반복하게 되면 다이어트를 포기하기가 쉽다. 가벼운 운동을 하고 나면 식욕이 폭발하고 운동을 했으니 먹어도 된다는 심정으로 칼로리가 더 높고 당이 많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된다. 그리고 살이 빠졌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체중계에 오르는데 오히려 체중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고 좌절하게 된다. 이럴 때는 오히려 짧고 강도가 높은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이 식욕도 억제되고 효과도 좋다. 2. 배가 고픈 상태에서 운동. 허기진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운동을 마치고 나서 강한 식욕이 밀어닥치는 듯하다. 이렇게 되면 운동에 효과랄 것도 없이 머릿속에는 온통 먹을 것에 대한 생각밖에 나지 않는다. 더 달고 더 기름지고 더 자극적이고 혈당을 단숨에 확 끌어올리는 것을 떠올리느라 정신이 없다. 결국 그 음식들을 다 먹어야만 생각의 회로가 꺼진다. 그리고 폭식을 한 후 졸음이 쏟아져 잔다. 이렇게 되면 운동 효과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폭식이 잦아지면서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 차라리 바나나 한두 개 정도를 먹고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포만감도 생기고 칼륨이 근육 피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굳이 공복 운동을 원한다면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심한 공복감을 어느 정도 달랜 후에 유산소 운동을 하자. 3. 2시간 이상 무리한 운동. 하루 2시간 이상 너무 무리해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식욕을 증가시켜 폭식이나 과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운동을 너무 오래 하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자꾸 당을 찾게 된다. 초콜릿, 사탕, 쿠키, 라면, 떡볶이처럼 고칼로리 음식을 찾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오래 운동을 한다고 생각처럼 칼로리가 많이 소모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고강도의 짧은 운동이 칼로리 소모에는 효율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운동 시간은 1시간 내외로 맞추고 강도 역시 너무 무리하지 않은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좋다. 4. 갑작스러운 무리한 운동. 평일에는 거의 운동을 하지 않다가 주말에 10km 마라톤 대회에 나간다거나 몇십 km씩 라이딩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 평소에 쌓아놓은 운동 마일리지 없이 대회나 장거리 라이딩에 나가면 부상의 위험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식욕이 폭발할 수 있다. 우리 몸이 운동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과 강도를 조절하면서 점진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된다. 스트레스 상태에서 가장 당기는 것이 바로 당이다. 스트레스는 식욕을 증가시키고 지방 축적을 유도하는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평소 적당량의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고 주말에 강도 높은 운동을 하고 소비된 열량보다 많은 음식을 먹게 된다면 오히려 더 살이 찌게 되는 셈이다. 운동은 몰아서 하기보다는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해야 한다. 주말에 몰아서 할 수밖에 없다면 무리하지 말고 즐기면서 단시간에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운동을 찾아보자. 체온이 떨어지게 만들거나 추운 날씨에 하는 운동. 인체는 체온이 떨어지면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 열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려는 경향이 있다. 운동을 나갈 때는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손, 발, 목, 배를 잘 덮어야 한다. 양말, 장갑, 목도리, 모자를 꼭 챙겨서 체온 유지에 신경을 쓰고 특히 수영을 할 때는 체온이 낮아지지 않도록 중간중간 온욕이나 사우나, 따뜻한 물 마시기 등으로 관리를 하자. 6. 올바르지 않은 옷차림으로 운동.
체온이 너무 높거나 낮아지게 되면 운동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식욕을 증가시킬 수 있다. 너무 두꺼운 옷을 입거나 너무 가벼운 옷을 입는 것 모두 운동 효과를 낮출 뿐만 아니라 체온을 유지하려는 자연스러운 경향이 식욕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운동할 때는 적절한 옷차림을 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7. 수분 섭취 부족. 운동 중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탈수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운동 효과를 떨어뜨리고 식욕을 증가시킬 수 있다. 운동 전, 중, 후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여 탈수를 방지해야 한다. 유산소 운동 중에는 20분마다 물 한 잔 정도를 마시는 것이 좋다. 또한 운동 후에는 식욕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육의 회복을 돕기 위해 단백질과 수분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 운동을 잘못하면 다이어트 효과를 줄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식욕을 증가시켜 살이 더 찌게 될 수 있다. 올바른 운동 방법과 옷차림, 수분, 섭취 등을 신경 써가며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살을 빼는 것보다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 올바른 운동법을 지켜 건강한 다이어트와 삶을 살자.